자, 오늘은 이제 35쪽이에요. 한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나무 죽, 싹, 아, 같을 사, 붓필, 어려울 난, 이룰 성, 글자 자, 소나무 송, 잎사귀 엽, 같을 여, 바늘 침, 안일미, 꿰관, 실사, 뇌산, 그림자 영, 들잎, 문문, 밀퇴, 안이불, 나갈출, 다월, 빛광, 펼포, 땅지, 쓸소. 이게 또다시, 다시 그런 뜻이에요. 다시 환. 또는 도리어 환. 이렇게 할까요? 도리어 환. 날생. 네. 한 문씩으로 한번 읽어보지요. 죽, 아, 삽, 필. 난 성자하고. 송, 엽, 여침. 미관사로다. 산영 입문. 퇴불출하고. 월광포지. 소환생이라. 참 멋진 구절이네요. 이제 해석은 두 자씩 한번 해보세요. 죽, 아, 한번 해석할 수 있나요? 대나무 싹이지요. 사필 하면 그치요? 같을 사자 붓필자니까 붓과 같다. 그다음에 난 띄고 성자예요. 그러면 성자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예, 글자를 이루다. 난 성자면 네, 전부 붙여보세요. 대나무 싹은 그렇죠? 대나무 싹은 이 대순이지요. 대순 나올 때는 뾰족한 것이 꼭 붓끝과 같거든요. 대순은 붓과 같지만 글자를 완성하기가 어렵다. 그걸로 글씨를 쓰지는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해석해 보면요. 송엽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죠? 소나무 잎을 소나무 잎이라고 하나요? 솔잎 그러지요. 예, 솔잎은 여침. 바늘과 같이 뾰족하지요? 바늘과 같다. 미관사 할때 관자는 꿰 관자 이렇게 바늘에다 꿰다 해서 실을 꿰을 수 없다. 그러면 대꾸가 되나요? 대나무 싹은 붓과 같지만 글자를 이루기가 어렵고 소나무 잎은 바늘과 같지만 실을 꿰을 수가 없구나. 산령 입문 퇴불출. 참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죠? 산령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산 그림자가 입문. 문인데 옛날에 이렇게 문이 두쪽 달린 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잘 사는 집이네, 그죠? 두 집, 이제 대문이 두짝 있는 집이니까. 일반 서민들은 문한 짝만 있었잖아요, 그죠? 이 그림자가 어떻게 오지요? 막 성큼성큼 밀어 오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루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밀퇴자예요. 퇴. 오지마, 오지마. 밀어도 불출. 뭐예요? 나가지 않고. 참 멋지시에요. 산 그림자는, 산 그림자가 문으로 들어와서 밀어도 밀어도 나가지 않고. 이제 오지 말라고 밀어도 밀어도 나가지 않고. 월광, 포지, 월광,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죠? 달빛이, 펼포자, 땅지자니까 땅에 쫙 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달빛을 빗자루로 쓱쓱 쓰는 거지요. 쓸 소자예요. 소환생. 그 달빛을 쓸고 쓸어도 또다시 생기네. 이 두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그림자는 문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오지 말라고 밀고 밀어도 나가지 않고 달빛은 땅바닥에 펼쳐 있어서 빗자루로 쓸고 쓸어도 또다시 나오네. 이거 참. 이거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분은 연세가 어떻다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죠? 그리고 산 그림자 얘기하는 걸 봐서는 산골에서 사시는 분이다. 해가 짧다. 곧 머지않아 이제 내 삶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는 분이지요. 그런 분 입장에서 볼 때 산령 입문 퇴불출하고 월방포지 소환생이라 참 멋진 구절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앞구절을 이제 다시 가보세요. 주가 사필 난성자하고 이게 여기서 죽아만 있는 게 아니라 산도 붓끝처럼 뾰족한 봉우리를 말하지요. 그거를 그럴 문자 붓필자 써서 문필봉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문필봉이 뭐 다 그러시겠지만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 조성님 이 묘소 앞에서 볼 때 앞에 살짝 가리고 있고 뒤쪽에 붓처럼 쫙 너무 솟아 있으면 그 집 후대에는 이게 멀리 문필봉이 보이면 먼 후대에 가서 대학자가 나오고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은 근자에 이제 대학자가 나온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너희 아버님. 그래서 이 문필봉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어디를 딱 가보면 어느 묘수에 딱 서보면요. 멀리 붓끝을 막 붓을 이렇게 거꾸로 세우는 듯한 그런 게 쭉 있어요. 그런 그 좀 죄송하지만 그 대표적인 집안이 저 은사님 댁이세요. 그 초려 선생님 산수에 가서 보시면 계룡산자락에 이렇게 문필봉들이 쭉쭉쭉 보여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대대로 학자들이 즐비하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문필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가슴으로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묘자리는 뭐라고요? 평소에 자기가 덕을 닦은 만큼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뭐 자리 찾아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 표현이 너무 멋지잖아요. 이 죽순이 뻗어나올 때 꼭 그 붓끝처럼 이렇게 뻗어나오는데 암만 그래도 글씨를 쓸 수가 없다. 여기서 나온 문자를 하나 찾아보면은 같을 사자가 있으니까 사이비라는 말이 있죠. 사이비. 예. 그 반대는 뭐죠? 참이에요. 참. 참으로 하는 거하고 사이비. 같기는 하지만 아닌 것이 사이비지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주가 사필 했지만 여기 사자하고 뒤에 속력 여침에서 같다라는 것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진짜가 아닌 것은 실제 역할을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생살이가 꼭 꿈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볼 때 참이냐 아니냐 문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구가 너무 잘 됐지요. 대나무 싹은 대수는 붓과 같지만 글자를 쓸 수가 없고 거기 난 성자 대신에 사자를 써도 되지요. 난 사자. 근데 문제는 성자는 평성자고 사자는 측성자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평측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모르긴 해도 자자가 측성자거든요. 그래서 성자로 썼을 거예요. 쓸 사자 쓰면 측성자거든요. 잘 못 알아듣죠? 그러나 평측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쓸 사자 있지요. 글 서자를 써도 되고 되는데 안 쓰고 이를 성자를 썼다는 거지요. 송엽 사침 미관사로다. 이 관자는 끌 관자지만 사실은 바늘코에 꿴다는 말이지요. 실을 꿴다. 근데 여기도 미자를 썼어요. 불자를 안 쓰고. 그래서 송엽 사침 불관사하면 완전히 못한다라고 금을 딱 긋는 말이지만 미관사하면 아직 실에 꿰지 못하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백을 남겨둔 그런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밑자하고 불자하고 구분 얘기를 했었죠? 뒷장을 넘겨보시죠. 뒷장은 보면 볼수록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슬프고 굉장히 그렇지만은 있는 그대로 놓고 보시면 너무 멋지지요. 산 그림자 문으로 들어오니 밀어도 밀어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죠. 달빛은 땅에 펼쳐져 쓸어도 쓸어도 또다시 생기네. 아주 멋진 구절이에요. 자, 이제 한번 우리 읽어보지요. 제가 선창을 할게요.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주가 사피를 딴성자하고 송여벼친 미관사로다. 산영인문퇴불출하고 월광포지소환생을 템포를 조금 빨리 읽어볼게요. 주가 사치 난성자하고 송여벼친 미관사로다. 산영인문퇴불출하고 월광포지소환생을 네.